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특집 센터장, 지금 여의도에 있는 센터장 분들이 굉장히 지금 다 긴장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네. 어제 나온 센터장, 오늘 아침에 나온 센터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네, 오늘 당당하게 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길 페이지 2에 찾아주신 우리 흥국증권 송재경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믿음과 신뢰 송재경 센터장님. 흥국증권만의 강점, 다른 증권사는 이런 건 못할 걸? 어떤 게 있을까요? 흥국증권의 강점 하면은 말씀 아까 해주신 대로 나라를 흥하게 하려는 애국심으로 문제. 애국심, 네. 애국심 증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사실. 네. 뭐 있겠습니까? 소수 정예로 열심히 하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국심 있는 우리 흥국증권과 함께 오늘도 한번. 그럼 나라가 걱정이죠 많이? 네,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한 발언인데. 자, 그러면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네. 개인 분들이 다 흥해야 되니까요. 아, 오늘 저희가 뭐 미국의 뭐 경기 회복이 과연 우리한테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 막 이렇게 잘 되면 미국 혼자 잘 되는 거라 우리의 어떤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자기네가 반도체 만든다, 자동차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이 흥하면 결국 소비가 뭐 전 세계 를 이끌고 가니까 우리도 그 소비 시장에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네. 풀어보려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일단 그 막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말까지 어제까지 상당히 좋은 이제 그 소위 경기 지표들 ISM 뭐 제조업 서비스 많이 발표됐는데 그거 전에 일단은 제가 조금 긴 그림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긴 그림 제가 좋아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장표에 보면 이게 120년짜리 이제 과거 주식시장의 비중을 그러니까 1900년하고 지금을 예.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제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보시면 1900년도에 보시면 1등이 그냥 지금처럼 미국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몇 년도요? 예, 1900년입니다. 1900년. 네, 그러니까 120년 전. 네, 네, 네.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UK가 24% 제일 큰 거고요. 미국은 15%, 그다음에 이제 독일 19%, 뭐 프랑스 11%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아는 이제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네, 네. 상당히 골고루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이 가장 컸다. 뭐 그랬고요. 그게 이제 지금 120년이 지나서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완전히 다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 한 57% 전 세계 주식시장에 예, 가장 뭐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없었던 이름들이 꽤 나타납니다. 보시면 일본도 지금 7.4%. 그다음에 보시면은 거기에 중국이 5.1% 정도 이제 새롭게 나타났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G2를 다투고 있는데 아직 5.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상장 주식들 시가총액 합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중국이 5.1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더 크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우리는 왜 중국 주식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일본 주식보다? 근데 앞으로 더 커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 지금 그 당시에 미국,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구 열강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 당시에 5분의 1
뭐 3분의 1 수준으로 완전히 다 줄어들었거든요. 예. 지금부터 이제 50년, 100년이 지나면 과연 미국이 저걸 그대로 이제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예. 앞으로 또 이제 지금 한 10년 이상을 미국이 완전히 이끌고 온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모두 다가 다 지금 미국으로 좀 몰려가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벌써 지금 제가 한 세 번째 나오고 있지만 네 번째 나오고 있지만 제가 미국 투자에서 점점 사실은 좀 줄여 나가시고 이제 다른 데로 좀 빠져나가자는 얘기를 계속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긴 그림을 보고 보면 미국도 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그렇긴 하겠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 근데 뭐 그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얼마나 긴 그림입니까? 저는 이게 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120년짜리 그림이지만 짧게는 한 10년에서 15년 텀으로 크게 변합니다. 어? 예, 어? 예. 10년 15년이요? 그렇죠. 이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까? 아니면 정점 찍었습니까? 정점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한번 더 여쭤봐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길 것에야 몇 년의 뉘앙스네요. 몇 년 전 안 갈 것 같아요. 몇 년도? 예예. 예. 이거 이따가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오늘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예. 아니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뭐 한 30년, 50년 후에 벌어질 일이다 하면 그럼 뭐 일단 당장은 필요 없는데 이게 몇 년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몇 년 안 갈 것 같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제가 폭락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대선, 아니지만 대선 이전에 미국 주장 꼭지 온다는 거잖아요. 내년 한국 대선 이전에 그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위험 요인들을 이따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4페이지 그러니까 차트 1번 이제 열어봐 주시면 네. 지금 주말에 어제 그 미국장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큰 것에 그 뭐였냐면 고용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비농업 고용인데 네.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한 66만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월 대비 더 늘어나는 게 지금 빨간색이 보시면은 이제 91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상치보다 50%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미국이 코로나도 좀 잡혀가고 있고 네. 백신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위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나와서 이제 시장이 흥분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봐 보시면 이제 이 차트 2번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저희가 뭐 마켓 PMI 뭐 많이 들어보시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표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고요. 네. 이제 구매자 관리 지표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주식 시장하고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의 S&P 500하고 지금 한 2, 30년 놓고 보면 한 70% 이상의 코릴레이션을 코릴레이션이라면 동행 지표입니까? 예예예. 예, 예, 뭐 선행이나 후야 아니라. 예 이제 거의 같이 볼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거의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은 시장은 당연히 환호를 하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네. 이번에 나온 숫자가 이제 64.7 뭐 이렇게 되죠. 이게 거의 198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대략 한 10개의 그런 세부 지표가 있는데 예. 한 개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50% 이상의 확장세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이게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냥 고객한테 그러니까 네. 이 대상되는 그 기업한테 물어봐요. 전달 대비 너희가 이게 좋아졌니 나빠졌니? 당신의 느낌은 어떠니? 아,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보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우리 예. 전달보다 요거는 좋아졌어요. 요거는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100명한테 물어봐서 50명 이상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50이 넘어가면 전체를 합을 해보면은 이게 확산 지수라는 형태인데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 수치가 우리가 뭐 3% 성장, 4% 성장 이런기보다는 전달보다 이번 달에 더 좋아진 예, 사람들이 더 얼마나 늘어났냐 요걸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럼 경기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안 좋고 보다는 전달보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느낌이냐 맞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예. 이게 PMI하고는 비슷한 겁니까? 이게 PMI입니다. 같은 거죠? 예, 예. 같은 겁니다. 이제 ISM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예.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를 이제 세부 지표로 이제 3번으로 가 보시면 뭐 때문에 올랐나?
예, 이제 종합지수는 엄청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보다 보시면은 저 밑에 이제 신규 주문이 이제 그 초록색인데 좀 더 많이 늘었고요. 보시면 네. 생산 좀 더 늘었고 고용 늘고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인 게 제 위에 보시면 배송 속도예요. 배송 속도? 속도가 너무 느려져 갖고 네. 내가 막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더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재고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송도 이제 사실은 구매 그 할 때 확장되는데 하나의 이제 지표로 이게 주요 활용된다.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예, 예, 맞습니다. 배송 속도가 네네. 왜 느려졌을까요? 그 이제 이유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제 스웨즈 운하 얘기는 이제 잘 아실 텐데 네. 이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흘러가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에 제조 공장들이 안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사람들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많이 문도 닫고 예. 중소기업들 문 많이 닫았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 같은 아시아 제조업체들. 네네. 그러니까 오조리 다 수출. 얘네 입장에서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많이 풀어갖고 소비는 네. 수요는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엄청나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배에 싣고 계속 날라지는 네. 거죠. 예예. 그런데 이것이 적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항만이 이걸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 제 차트를 나타낸 건데 작년 9월, 8월에는 세이 LA의 이제 롱비치라는 대형 네. 큰 이제 한국 우리 부산항 같은 거죠. 네. 이제 거기에 한 두 척 정도가 이제 정박하고 있었다면 지금 1월, 2월 말에는 거의 40척까지 정박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내리려고. 근데 이게 좀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26척이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척씩 짐을 부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그 사실은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아 이건 제가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인부도 못 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겹쳤겠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치면서 네. 이렇게 이제 배송 속도가 엄청 지연되다 보니까 미국 전체의 재고 수준이 완전 바닥으로 거의 한 3, 40년 만에 제일 바닥으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ISM 제조 지수를 끌어올리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근데 역으로 네. 말하면 이게 해소가 되면 ISM 지수는 또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 언제까지가 그럼 제일 고점이겠습니까? ISM 지수는. 예,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아, 이게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이 ISM 지수를 조금 좀 선행하는 네. 그런 이제 지표가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장단기 금리입니다. 그게 이제 2년물, 10년물 가지고 그곳에 YY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율로 예. 이게 보통 보통 얼마 정도 한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하냐면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좀 선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작년 3, 4월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좀 올라와서 최근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8개월 정도 이제 후행하면서 ISM 지수가 쫓아가니까 이 속도로 만약 올라간다면 대략 8월경 정도에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네. 한 70 정도 찍고 이제 턴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보통 계산이 되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ISM 지수의 고점이 지금 이제 이번에 뭐 3월, 4월 달 뭐 이렇게 나왔지만 네. 몇 개월 안 남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상승 여력이 어찌 보면은 이제 룸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조금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것도 좀 염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것 ISM 지수가 꼭지를 찍으면 주식시장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로 갑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대략 60이 넘어가면 네. 다음 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0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럼 ISM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PMI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보통 중국이 미국 대비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생각해보면 미국은 대체로 중간재나 기타 등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다가 만들어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PMI가 계속 우상향하면 뒤따라서 3, 4개월 후에 미국이 움직이는데
안타깝게도 어허. 중국은 먼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아직은 확장 국면, 50이 넘어가면 확장 국면이긴 한데 확장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국면. 그 지금 보면 녹색 차트죠. 6번에 나타나는 네네. 6번 지표에. 그런데 미국은 아직 우상향하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 지금 동조화 현상이 이번에도 유지된다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3, 4개월 후에는 같이 꺾일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대로 네. 그러면은 ISM 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주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당연히 궁금하죠. 네. 근데 이제 보통 60이면 상당히 아까 높은 수치입니다. 네. 과거 이 ISM 지표가 나온 이후로 60을 찍었던 게 과거에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되게 상당히 그 레어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근데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보시면은 과거에 지금 한 5번 중에 붉은색 선만 그 추세를 유지해서 상당히 좀 올라갔었고 2003년도입니다. 네. 그 외에는 대체로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예, 87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검은 월요일 그 급락을 했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네. 얘가 이제 60 찍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0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왜 그래요? 왜 경기 좋은데 왜? 아니 기간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예. 기간 60 딱 찍었어요. 찍은 이후에는 올랐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이 검정색이 평균이거든요. 보시면은 네. 옆으로 그냥 쭉 그냥 기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60 찍고 그러니까 동시에 예. 주식시장이랑 예. 예. 동시에 찍고부터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어지는데 뭐 시간차 같은 거 별로 없고요. 예예. 예. 네. 근데 그 이제 그 이유를 아까 이제 코릴레이션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30부터 60까지 가면 엄청난 과열 예, 성장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60은 몇 번 안 찍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보다 더 올라갈 룸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 그러니까 60을 찍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거의 이제 8부 9부 능선에 와 있다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은 변환율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과거의 그러한 흐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ISM이랑 주가 지수는 매우 이제 연관관계 높은 상관관계 높은데 네네. ISM 지수가 대체로 뭐 한 50 이상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60까지 찍으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60 찍은 이후로는 대체로 과거 평균들을 보니까 올라간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 네네네네. 그러니 지금 60 찍은 이후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센터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이제 과거의 그 데이터가 말하는 거는 예. 이것이 지금 물론 이전에 항상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대규모 부양책도 뿌리고 뭐 상당히 그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에도 뭐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부터 보면 그것 때문에 열광해서 앞으로 우상향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는 그것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그 구매 관리자가 요즘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건 혹시 아시아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항만 적체도 생기고 해운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안 들어오니까 미국 공장에서라도 얼른 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돌아다니는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이 많고 그래서 주문이 밀리는 것은 아닌가요? 즉 경기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 쇼티지가 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은 이제 수요가 어떤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수요는 네.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저 소위 상품에 대한 예. 그 소위 이제 굿즈라고 하는 예. 재화에 대한 건 이미 회복이 됐고 어떤 거는 더 높고요. 최종 소비자들이 예, 원하는 더 수요는 돈은 많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좀 소비가 덜한 거는 서비스 분야, 네. 뭐 항공, 예. 레스토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고 뭐 이런 그래서 것들. 그래서 네. 코로나 이전에는 또와 수비가 비슷하니 네네. 코로나 이전과 경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미국 공장은 네네네. 코로나 이전보다 미국 공장의 경기가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딘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미국 공장한테 주문이 들어가는 거니 네네네. 그거는 항만적체 풀리고 나면 꺼질 수요의 폭이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네. 가계들이 역대급으로 다 그 소위 미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부채가 심한데 미국은 2007년 이후에 디레버리징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갖고 가계들의 저축도 많을 뿐더러 지금 돈들을 쓰고 싶어서 안 다릴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소위 말하는 보복 소비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네. 대한 기대를 이제 조금 버리고 버리실 필요까지. 어, 그러니까 저기 좋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모 아니면 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빠진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지표를 살펴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의 움직임이 달러.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보실 예,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최근엔 약간 약한가요 지금은? 조금 강세였죠. 강세요? 사실은 연초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였다고 아, 오늘만 좀 빠진 거군요. 네. 이제 그 일자는 고전으로 들고 보시면은 작년 3월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터지면서 달러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막 100 막 넘어가고 찍고 했다가 이것이 지난 1년간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미국 상황도 안 좋아지고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 쓰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돈 풀면서 이제 소위 부채도 늘어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우려해서 계속 이제 빠졌다가요.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는 보통 뭘로 계산을 하냐면 유로,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거기에 있는 수치 자체는 이제 그 비중이거든요. 유로가 한 56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형적인 선진국들로 만들어진 달러 이제 상대 가치겠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이제 그 오렌지색은 아시아 달러 인덱스라 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모아서 달러 대비 추세를 같이 그린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각국 간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가 최근에 강세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재봉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으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미국에서 엄청 풀면서 경기 확 기대감이 이제 개선 기대감이 유럽보다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지수의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달러 지수 세지면은 우리 환율도 아시아 통화도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9번 지표고요. 9번 지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연초 이후로 좀 줄여놓은 건데 검정색은 달러 지수가 지금 연초 대비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3% 정도의 예. 이제 그러니까 소위 강해졌죠. 네. 달러 지수가 이제 소위 선진국 대비들 대비해서 근데 아시아, 중국, 한국 뒤섞여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보시면 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달러 대비 나머지 나라들이 똑같이 움직인다면 아시아도 마이너스 3%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걸 제가 왜 드리고 싶은 냐면 이게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나 이런 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 그래프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러는 그래서 방향성을 뭐 어떻게 보면 됩니까? 확실히 네네. 좀 약간 좀 어려운 거 달러가 좀 낮아가는 걸로 이게 단기로는 이제 강세 구간이 좀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기로는 강세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제 하반기 뒤로 가면은 네. 다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거기 10번 장표를 갖고 온 게 이게 OECD에서 3월 초에 그 전 세계 각국별 GDP 성장률을 네. 포캐스트한 거를 리바이즈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하늘색 선이 추가로 작년 대비 올해 더 올려놓은 거거든요. 미국이 확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1.9조 달러 재정부양책 쓰면서 그것이 확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영국, 캐나다, 뭐 유로존, 일본 이런 거보다 상당히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달러 지수에 들어가는 나라들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 달러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은 조금 뒤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수급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1번 차트를 네네네. 보시면 달러 숏 포지션 이게 뭐냐면 달러를 공매도 하는 거죠. 그다음 파는 거.
이제 요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직선 선은 이제 소위 뭐냐면 이제 블룸버그 달러 스팟 지수인데 네.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숏 매도 숏 포지션이 되게 늘어났죠. 근데 최근에 연초 이후에 달러 강세가 살짝 나타나니까 네. 화들짝 놀라갖고 숏 커버링 그러니까 막 재매수하는 거죠. 네네네.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급격하게 줄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달러의 그러니까 소위 수요가 더 네. 늘었었다. 근데 아. 잘 보시면 레벨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소위 그 달러가 최고 강세였을 때 레벨까지 완전히 숏 커버링을 해서 줄여놨는데 달러 지수는 그만큼까지 안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게 모든 것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달러 지수가 작년 초 수준까지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달러의 매도세가 네. 보이지 않게는 있었다라고 아. 보시면 될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페이지 2 앱 들어가셔서 신의 자료실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아,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예.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결국은 그렇게 돈 대체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이제 그게 결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중앙은행, 우리를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데죠. 네. 이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장기 그 대량 구매자 고객들인데 네네. 보시면은 1998년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때를 정점으로 계속 보면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자기의 외환 보유고 안에서 갖고 있는 비중 자체를 계속 줄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다른 나라 국가 통화로 다 변하고 있어요. 달러에 너무 귀속되기 싫다. 유로나 뭐 맞습니다. 위안화 이런 걸로요? 예, 맞습니다. 유로가 오. 가장 컸고요. 네. 엔화도 있고 뭐 이제 막 많이 섞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위안화도 좀 늘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소위 달러의 대표적인 그런 수요자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내린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봐도 네. 수요 자체가 서서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체로 우리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달러 스왑 같은 거 체결하면 사실 굳이 달러를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해서 굳이 중앙은행들이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아 보통은 이거를 이제 달러를 이제 달러로 이렇게 그 신권 뽑아갖고 이렇게 채우기보다는 네. 국채로 갖고 있죠. 국채로 갖고 있겠죠. 예예.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달러 표시니까. 국채를 많이 안 갖고 있다는 얘기인 예, 예, 예. 거죠. 점점 그걸 줄여나간다는 거죠. 그걸 줄여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달러 국채 대비 그럼 다른 나라 통화 국채로 담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섞은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유로나 그럼 뭐 유로가 가장 많고 네. 상대적으로 예, 예. 이제 이제는 위안화 뭐 이렇게 점점 늘려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왜 그럼 대체 그네들이 그렇게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13번 장표 중에 하나가 보시면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길게 놓고 보면 우아향합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보시면 크게 거기 임팩을 줄 때가 언제냐면 재정 적자, 경상 적자, 소위 말하는 쌍둥이 적자. 네. 두 개가 심하게 커질 때 보통 달러가 장기 하락을 합니다. 크게 이제 과거에 레이건 때 한번 급락을 했었던 거 보실 수 있고 부시 아들 부시 때 한번 급락했던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때 한 3, 4년 동안 거의 20% 이상 30% 이렇게 가까이 달러 지수가 빠졌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왜 달러 지수가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은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잖아요. 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따로 말하면 그 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계속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다른 네. 나라들도 자기 나라도 찍어내기는 하는데 네. 그 속도가 미국이 훨씬 더 미국이 훨씬 높죠. 네. 최근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서서히 높았고 최근엔 더 심했고요. 역대급으로.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뭐 미국의 그 GDP 대비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정부 부채 자체가 100%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 경제학자들은 매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저희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오늘 예측이나 앞으로 이제 전망을 이제 주실 거잖아요. 네. 그 전망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네. 살짝 힌트만 드리자면 아마도 4월이 올해 중에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살짝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 건지는 잠시 후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센터장님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임자, 밥알 흑임자 매수했지? 밥알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100년 화편 밥알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잖여.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 특가로 살 수 있으니 빨리 100년 화편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 네, 백년 화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든든한 아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쭉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반전 얘기는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과 같은 패권, 경제 패권도 아마 몇 년 내로 약간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4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을 먼저 좀 말씀 주시고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쭉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과거 한 21년간에 네. 그러니까 한 해를 쭉 놓고 봤을 때 어느 달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냐? 그러면 전 세계도 그렇고 세계 지수도 그렇고 한국 네. 시장도 그렇고 4월 달이 제일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4월 달이 보통 우리나라가 21번 있었는 중에 14번 이상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4월이 보통 좋은데 이번이 또 상황이 좋은 게 지금 실제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수출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것이 지금 2분기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 4분기, 2, 4분기가 워낙 기저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게 하반기까지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변화율 자체는 지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거의 그 흐름이 이번에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다. 이걸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해가 쌓인 거니까 그 통계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4월이 좋았던 거는 나름의 이유들이 각기 달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역시 또 다른 이유로 역시 4월이 또 괜찮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네. 아까 이제 수출도 괜찮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의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4월이 아니 그. 지금 말씀드린 1, 4분기 실적이 4월에 발표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4월이 좋았던 건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네네네. 그 이야기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군요. 네네. 올해 4월도 좋은데 네네네. 공교롭게도 그동안 4월이 예,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좋더라.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재미삼아 넣었는데 너무 이제 숫자가 눈에 꽂히신 것 같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 4월이 근데 좋다고 한다면 4월 이후로는 4월만큼 좋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뒤로 가면은 사실 변동은 좀 한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이게 잠깐 장표를 좀 뒤로 머리 넘어가셔서 네, 그러니까 27번 장표를 가시면 네. 이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 얘기되지만 한국도 뭐 비슷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게 한 30% 이상 빠지는 베어마켓, 30% 빠지면 되게 큰 거거든요. 30%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작년에 사실 30% 빠졌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베어마켓이 몇 번 없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70년, 74년, 87년, 2002년, 2009년, 2020년 이게 몇 번 없었죠. 네. 이제 과거 이게 한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30% 이상 급락을 하고 나면 저점 대비
그때부터 1년 차는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많이 빠질수록 많이 오르는데 대체로 이 2009년도에 69% 올랐었고 작년에는 거의 75% 올랐었습니다. 바닥 대비 지금. 엄청 1년 차는 올라와요. 근데 2년 차도 대체로 올라오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노란색인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2년 차 지금 저희 2년 차 들어갔잖아요. 네. 2년 차에 대략 한 10% 이상 그 장, 보통 그 2009년 10년 차에는 17% 이상 한번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한번 2년 차에는 세게 있다가 간다라는 거죠. 아, 그냥 쭉 가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많이 올랐을록 1년 차에 많이 올랐을록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변동이 한번 있고 올라갈 수 있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아마 이제 실적 시즌 때문에 쭉 올라갈 텐데 뒤에 있을 어떤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소위 위험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이 2년 차는 마냥 그 고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위험 관리에 맞춰서 네. 자기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제 저희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네. 한 1월 혹은 뭐 12월 1월까지가 이제 한번 피크 찍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이미 왔던 건 아닙니까 이 정도로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까? 이건 조정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냥 기간 조정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수 기준으로 놓고면 기간 조정이고요. 아마 아. 개별 종목으로는 네네. 작년보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네. 고점 대비 많이 밀렸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조정이나 느끼실 텐데 네. 지수 레벨에서 보면은 지금은 기간 조정 정도로 말해야지 이건 가격 조정이 심하게 왔다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한 번은 오긴 온다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안 올 가능성보다는 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18번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내년도 사실은 지금 연준의 립서비스가 뭐냐면 그 2024년까지는 금리 한번 안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네. 아예 안 올린다. 제로금리 네. 유지한다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아예 이제 안 믿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차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지에 대한 확률을 네. 가지고 이제 선물 그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확률을 보시면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지금 하는 확률이 네.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내년에 후년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후후년이죠. 2024년이니까. 내년이 2022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2년 지나서 3년 차인데 지금은 내년에 당장 시장을 올릴 거다 보고 심지어는 내년에 두 번 올릴 거라고 보는 것도 50% 이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이 정도 올릴 정도면 그전에 네. 뭘 한다는 얘기냐면 지금 자산 매입을 엄청 해대고 있잖아요. 예. 돈을 뿌린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줄이기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한 테이퍼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의 예측이 맞는다면 빠르면 올해 4, 4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과거에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은 어떤 겪음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 겪었잖아요. 네. 한번 시장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시장의 그런 이런 다양한 걱정들을 조합을 해보면 하반기로 할수록 인플레이션,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 올리는 속 시간을 땡기고 네. 그러면 자산 매입을 줄이는 그 시기도 더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울컥할 수밖에 없겠죠. 조정이 한번. 근데 혹시 아까 네네. 그 달러가 네. 약간 단기적으로는 강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약세로 갈 거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금리는 어쨌든 달러가 약화되면 금리도 떨어지는 것 쪽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좀 두 개는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예. 같은데 뭐 지난 40년간 금리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예, 예, 예. 거의 이제 뭐 제로 금리 가까이 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네네네, 있는 거라서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돈 풀린거나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 매우 낮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중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 금리도 올라가고. 예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가야만 지금 연준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연준이 사실은 금리를 계속 낮추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네. 연준은 지금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위해서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찍는데 연준이 마냥 사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누가 사줘야 되냐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사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미국의 금리가 그 나라들보다 높아야만 사실은 그래야만 그 다음에 달러를 자기네 나라로 환했지 한 이후로도 높아야만 네네. 사실은 그 계속 달러 표시 채권을 사줄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시장에서 립서비스를 계속 기다리는데도 지금 매우 상당히 그 편안하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라는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이 결국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갑자기 막 금리를 다시 낮추거나 꽉 누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대적이 좀 낮다 이렇게. 그럼 시중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테이퍼링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길래 연준은 할 거라고 시장이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뒤로 보면 이렇게 되면 경기 과열이 급격하게 나타나면 과거에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의 그 시발 그런 그 소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보통 3-4%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금융시장이 망가집니다. 네.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채권시장도 망가지고 채권은 당연히 망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도 보통 3-4% 올라가기 시작하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그럼 금리는 그보다 더 높겠죠.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 자체도 멀티플도 떨어지면서 소위 왜냐하면 그 우리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은 연준의 두 가지 멘데트를 준 게 소위 절대 고용, 완전 고용 플러스 물가 안정이잖아요. 두 개의 두 마리 토끼는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는데 네. 같이 잡으라 한 이유가 사실은 두 개가 동시에 하기 어렵고 역으로 말하면 조금만 절대 고용을 완전 고용 하려다 보면 그 소위 물가가 팍 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팍 튀면 물가 튀는 거가 무서워서 주식시장은 무너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준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막 올리면서 과거에 보면 그랜스펀에 이런 게 막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거긴 한데 네네. 그래도 연준이 기다리고 참고 그냥 금리를 안 올리고 테이퍼링도 안 하고 돈을 풀면 네. 금리는 더 빨리 오르고 물가도 더 빨리 오르긴 하겠죠. 네네네. 그러나 이제 그게 회복 과정이지 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버티면 연준이 네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전 풀려 있는 돈의 규모를 놓고 봐서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로렌 서머스하고 폴 뭐 크루그만이 서로 막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군요. 네. 서머스는 이렇게 되면 망가진다 그 이유가 경기 과열이 너무 격화되면 예를 들면 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너무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사실은 이게 그 CPI 안 잡혀서 그렇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연일 지금 연고점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3, 4월 달에 14%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게 거의 장기 트렌드로 놓고 보면 2008년 수준에 근접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거를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돈을 풀어놓으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예. 과거 2008년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온 게 주택 가격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걸 마냥 놔두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경우든 소위 마일드한 2% 전후에 그러한 인플레이션은 저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4%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보통 4%가 넘어갈 정도가 되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소위 이제 자기 그 관성이 있어서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은 연준이 잡을 방법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과거에는 2% 오기도 전에 그 전부터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AIT라고 그래갖고 2%를 좀 넘어도 이제 참겠다 얘기는 하지만 과연 얼만큼 참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에서는 서너 명 정도는 이미 금리 올려야 된다고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너무 믿고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4월에 쭉 괜찮은 증시 때 빨리 이제 오른 거
팔고 그리고 이제 뭐 리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채권 ETF 뭐 이런 걸로 이제 슬쩍 갈아타서 연말까지 쭉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괜찮은 전략입니까? 저 같으면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25번, 26번을 열어봐 주시면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네. 경기 회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중 금리라는 거는 명목 금리라고 하는데 실질 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이거 되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3월 초이고 1월 달에도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 게 금융주 간다. 금융주. 네, 말씀을 드렸고. 아, 실제 금융주 좀 갔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3월 한 달 동안 업종으로는 최고 가 금융주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은행주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제일 잘 갔고요. 과거 경험도 이제 이게 제가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라 네. 과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97년 이후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S&P 500 중에서 어느 업종이 제일 많이 갔냐? 상대적으로 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산업재가 실질 금리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얘네가 제일 좋고요. 네. 실제로 그런 업종들 위주로 하죠. 인프라도 사실 어찌 보면 여기 일부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간다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열 양상을 보여서 뒤로 가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26번 장표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소위 그 업종 순위가 바뀝니다. 네. 맨 이제 저기 좋아지는 쪽은 에너지하고 소재 쪽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는 실물 자산이고요. 네.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상품 커머디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들어가는 이제 그네들을 갖고 돈 버는 업종이 에너지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렇게 되고 만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급격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은 금이 거의 이제 금값이 올해 들어와서 거의 똑값이 돼 있지만 네. 오히려 그쯤 가면은 금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디오로만 듣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 구간엔 에너지, 소재, 뭐 기술, 산업재, 부동산, 금융 쭉쭉쭉 내려가서 뭐 유틸리티, 건강 관리, 필수 소비재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너지, 소재.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아까 미국 증시가 조만간 꺾일 것이다. 그동안 길게 이어온 미국의 시대는 저물 것이다라고 보신 근거는 혹시 어떤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미국의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라고 이제 하는 딱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여러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GDP에서 그 정부 그 소위 부채, 네, 이제 연방 부채 자체가 10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GDP 그로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부채를 이렇게 찍는 가장 큰 이유가 부채를 찍어갖고 그 자신감이 있으려면 우리가 돈 빌린 이유가 뭡니까? 돈 빌려서 금리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국가도. 돈을 이 부채를 찍어갖고 이 재정 부양을 한다는 거는 그걸 투입을 해갖고 그 GDP 그로스가 더 많이 나오면 사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GDP가 100% GDP 대비 그 국가 부채가 1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역으로 말하면 대충 그 정도까지 어려워지면 네? 성장률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돈으로 찍어 눌러 갖고 이렇게 올랐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과연 쉽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네? 그 이유는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튀어도 사실은 그 미국의 그저 지금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국회 예산처 우리로 따지면 아. 이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원금보다 이자 부담 이자 부담이 더 커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쭉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가 돈을 잘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0% 지금 원래는 이전에는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는 4, 50%밖에 안 됐거든요.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근데 코로나 예. 때문에 이걸 그냥 바로 100%로 가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도 2차 세 세계대전 그때만 이 정도 올라갔었고 이렇게까지 국가 부채가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천임 그러니까 그 전임이다 네. 그런 지금 그 영토를 밟은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아. 그래서 지금 상황 놓고 보면
되게 연준이나 아마 앨런 제너럴드 앨런이나 이런 재무장관이나 머리 되게 아플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되게 그 사실 뭐 대범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풀 돈이 더 이상 없다. 아니 풀 수는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달러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네네네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왜 왜요? 아까 말씀대로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대면. 달러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아, 많이 풀어놔서 아, 이미 많이 풀어놨는데 통화량 자체가 많아지면 예, 여기서 더 풀어버리면 달러 가치가 지금 사실은 올해 지금 이후 지금 20% 이상 달러 가치가 빠진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더 찍어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달러가 빠지면 미국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쪽에 투자했다가 달러가 떨어지면 바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뺄 거다. 보통 사실은 그 환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사실은 약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나라 빠지면 그 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로 돈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예. 그 나라보다 더 상대적으로 괜찮을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신흥국이나 신흥국. 예. 근데 사실 달러가 약세 되면 일단 유럽도 괜찮아질 거고요. 유럽. 사실은 야. 그다음에 중국이나 신흥국도 괜찮아지는 거죠. 이 딜레마의 본질인데. 네네. 미국 경기 살리려고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 차장님은 돈을 푸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이 안 좋아질 거다. 그럼 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안 풀면 풀지 지금 당장 않으면 못 살고.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푸는 거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네. 지난 10년 이상을 미국 혼자 호황을 누렸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 호황의 끝자락에 와 있는 아. 겁니다. 사실은. 네네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지금 왜 너는 이래도 저래도 나빠지냐가 아니라 예. 지금 상황이 그만큼 미국 혼자 즐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이제 끝날 때가 돼간다라는 대가를 거죠. 치르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을 부어도 부은 보람을 못 느낄 것이다. GDP 성장률이 안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 혜택은 중국이 또 그렇게 미워하는 중국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중국의 수출이 작년에도 4% 올랐는데 올해는 네. 지금 10% 이상 늘 것 같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괜찮을 거라고 보는 분들의 근거는 미국 정부가 푼 돈이 그 돈이 새로운 사람으로도 들어가고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이 좋다는 건데 센터장님은 돈을 그렇게 풀어봐야 별로 효과도 못 볼 것이고 괜히 풀어놓은 돈 때문에 달러만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거기서 가장 큰 건 금융 자산의 예. 가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겠죠. 미국의 지금 주가는 아까 작년에 성적도 안 나오면서 실적도 안 나오면서 주가는 이미 엄청 땡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경제 펀더멘탈 실질 그 경제의 움직임과 그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둘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통 합니다. 근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침체가 와서 급락을 한 상태면 그리고 자산 가격도 급락을 했으면 지금 돈을 풀어갖고 끌어올리면 좋은데 네. 사실 이미 그건 이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반영했는데 주식시장이 아까 보셨지만 지금 1년 차에 바닥 대비 지금 80%가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지수가. 예. 지수가 80%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돈 푼 거를 충분히 어찌 보면 시장이 다 땡겨갖고 밸류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돈을 좀 더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와. 어느 한계가 오면은 뭐든지 사실은 알겠습니다. 영원히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야, 이게 네. 정프로님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얼마나 좋을 거를 반영을 이미 했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건데. 맞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영은 이미 했지만 지금 정도까지 반영한 거고 지금부터 돈 풀어서 더 좋아지면 세상은 더 좋아지고 주가도 더 올라간다는 게 그분들의 논리고.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굉장히 좋아질 거를 다 반영을 해놔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져도 주가는 떨어질 건데 뭘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겠냐 그냥 그 주가 자체가 거품인 거야 라는 말씀이신 듯하니 네. 그 눈높이를 누구 눈높이가 맞는지는 투자자들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어떻게 왜 그럼 다 전문가들인데 네. 어떤 분은 많이 반영했다고 보고 센터장님처럼 어떤 분은 별로 안 반영했다고 보고
그냥 보기 나름이에요? 보고 싶은 대로 봅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주식이 거래가 되겠죠. 네. 그렇긴 한데 둘이 한 방향이면은 거래가 예.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렇긴 한데 그게 그냥 느낌이라면 우스운 거고. 네네. 뭔가에 그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말씀해 주신 게 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지금 버블 징후 이제 버블 징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블 징후는 여러 개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소위 부실 기업, 적자 네. 기업이 미국 1,500개 전체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네. 그 중에서 200개가 넘어가는 게 2000년도가 피크였는데 네. 지금 다시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작년에는 적자를 내는 기업의 지수가 제일 좋았어요. 주가가. 예. 오히려 돈을 잘 버는 기업보다 네. 돈을 아예 못 벌거나 적자 나는 기업들이 더 주가가 좋았거든요. 네네. 뭐 대표 스펙에 돈 막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IT 기업들 웬만한 것들은 다 적자들이거든요. 버블징후도 예, 예. 뭐 엄청 많죠 사실. 맞습니다. 들이밀자면 예, 예. 네. 아니요 센터장님. 네네. 어떤 분은 네네. 버블 물론 주가가 좋긴 하지만 과거의 버블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여유가 있어. 과거에 2000년대 버블 때까지 올라갔었잖아. 닷컴 버블 때. 우리 아직 그거랑 생각하면 좀 여유 더 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유동성으로 나눠보면 그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이 센터장님은 아니야 이건 버블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버블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만으로 할 거면 주식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동전을 던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변곡점이 나타난 주요 지표들을 아까 그래서 이제 ISM이 네네네. 언제쯤 이제 변곡점이 나타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앞에 보여드렸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가 어느 정도에서 바닥에서 꺾이면 네. 그걸 따라서 ISM이 뭐 지금 한 8,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꺾이지 않겠냐 뭐 네.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런 변곡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정확히 말씀은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언제 꺾일지는 그렇죠. 저도 알 수 네. 없지만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은 아 이제 시작이다라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 지금은 관리 모드로 들어가실 타이밍이다. 그래서 네. 몰빵하지 마시고 네. 네. 그다음에 자신에서 전체를 캐시 부분을 현금 부분을 일정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이게 제가 보면 빠졌다가 완전히 급락 2001년처럼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여유자금은 네. 항상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네. 업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기술주의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업종도 좀 다변화하시고 시크리컬 쪽으로 좀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뷰가 다른 분들이 오셔야 저희가 또 방송하는 재미도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시면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 이렇게 또 참고하실 네. 수 있을 테니까 오늘은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 이 정도로 네. 하고 왜냐하면 또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알겠어요. 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훨씬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여쭙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왜냐하면 또 다른 센터장님들이 또 항의합니다. 야, 송 센터장님은 한 시간 다 주고 나누면서 40분이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맞추자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